당신 우리 미술관에 와본 적 있었나? 아니, 왜? 그럼 우리 미술관 사람들도 한 번도 본 적 없겠네. 왜 그래? 당신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. 여태 일하다 들어왔어. 나 지금 피곤해. 일하다 오는지 놀다 오는지 어떻게 알아? 다리는 왜 그래? 좀 다쳤어. 나 내일 미술관에 좀 데려다 줄래? 당신 이상하게 미술관에 안 오려고 그러더라. 아니,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바쁘잖아. 하긴 그렇다. 여잔 날 알고 있을까? 내가 강현석의 아내라는 거 알고 있을까? 김 작가 작품 갖고 왔나 보네? 꼭 한 발짝씩 늦지. 저 여자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게 매력적이야? 그렇지 않아? 에너지가 넘치잖아. 근데 갑자기 그건 왜? 그냥 서 관장님 돌아가신 지 1년 넘었으니까 결혼할 때도 됐겠다. 맘만 먹으면 하겠지.
미술관 상속받을 때도 유언장 가지고 전처 자식들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.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.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아. 하긴 20살 차이 나는 서관장님하고도 살았으니까. 서관장님 돌아가시고 바로 만났다면 1년 전? 아니야. 그보다 훨씬 더 전인지도 모르지. 두 사람 대체 언제부터 만나왔다는 거야? 나야. 저녁 때 시간 돼? 왜?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. 당신이랑 이렇게 저녁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. 그런가? 잔소리한 보람 있네.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. 난 당신 부탁 안 들어줄 거야. 무슨 소리야? 왜? 난 좀 튕기면 안 돼? 당신이 부탁하기도 전에 난 다 알아서 해주잖아.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죄야. 전시 준비 잘 돼? 잘 돼가냐고. 어? 여기가 일이 좀 많어. 나 딴 데 한번 옮겨볼까? 힘들면 그만두라니까.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. 여보세요? 왜 여보세요야? 나야 안 하고. 어, 밖에 나와 있어. 와이프랑 있구나. 알았어. 누구야? 친구. 근데 왜 그냥 끊어? 끊겼네.